응급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닥터의 응급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튼튼한 심장은 내게 맡겨라, 허양인 교수. 당신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줄 응급식 한번 시작해볼까? 그녀가 추천하는 첫 번째 응급식, 담배, 가미 일품, 연어, 녹차바. 연어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건강한 심장을 원하신다면 식탁에 연어를 올려보세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튼튼한 심장을 위해 주 2회 생선을 먹도록 권장 중. 잘 구워진 연어살은 쪽파와 함께 현미밥 위에 올려 무언가를 부어내는데 이것은 바로 녹차. 녹차에는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있고 혈중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상승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어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일본 오카야마 대학 연구진이 밝힌 녹차의 위대한 효능. 심장에 좋은 연어와 현미밥에 녹차까지 더해지니 이 한 그릇이면 심장질환 걱정은 끝! 연어 녹차밥! 범상치 않은 두 번째 응급식은 이 두부와 소두만 있으면 심혈관 질환 문제 없습니다. 이것은 두뇌 건강에 좋다는 호두? 호두에는 두뇌 발달에 필요한 DHA 전구체가 많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필수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 특히 리놀렌산과 비타민 E가 작용하여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붙는 것을 막아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두부의 원료인 콩 또한 대단한 효과가 있으니 콩 속 이사플라본이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를 톡톡히 해주니 매일 콩을 먹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식재료 이외에 건강한 심장을 위해 그녀가 주의하는 이것? 심장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양념을 할 때에도 소량의 소금과 간장을 사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심장에 좋은 호두와 두부를 팍팍! 저염 소스 더해 졸여내기만 하면 튼튼한 심장을 그대에게 고소한 두부호두 조림. 닥터의 응급식 여기서 끝나면 섭하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디저트까지 준비했다. 디저트라야 보면 큰 오산. 건강한 심장을 위해 그녀가 엄선한 디저트 하나, 붉은 과일. 라이코펜은 잘 익은 토마토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주로 붉은색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심혈관 질환 예방 및 노화 방지, 항암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심장을 위해 그녀가 선택한 두 번째 디저트, 깨끗한 혈관을 담당하는 다크 초콜릿. 초콜릿 속 항산화제가 혈관 안쪽을 매끄럽게 하니 어우 아가씨, 동맥경화 예방을 위해 초콜릿 한 입. 건강한 심장을 위해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디저트는 콜레스테롤 잡는 적포도주. 와인에 들어있는 라즈베라스톨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몸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적당량의 술은 약이 되지만 과한 술은 독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1일 적정량만 기억한다면 건강한 심장은 당신의 것. 여기서 잠깐, 심장에 해가 되는 음식도 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심혈관이 좋지 않은데 이러한 음식들을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심혈관이 좋지 않은 분들이 피해야 되는 음식,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는 지방이 많으므로 가능한 먹지 마라. 진실. 네.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맛있는 고기를 전혀 안 먹을 수는 없는 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아예 고기를 드시지 않으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를 드시거나 물에 삶아서 기름기를 빼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